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에 부정 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.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가족과 직원 등의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 8건을 적발해 부당 이익금 255만 원을 환수하고 가맹점 두 곳을 등록 취소했습니다. 탐나는 전은 구매와 환전 내역이 기록돼 부정 유통 추적이 가능한데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등록 취소,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